다음 날 제비가 남쪽으로 떠나려는데 왕자가 말을 꺼냈어요. 제비야, 예쁜 제비야. 하룻밤만 더 머물다 가렴. 저기 작은 방에 젊은 작가가 살고 있단다. 하지만 방이 너무 추워서 작품을 못 쓰고 있어. 내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왕자가 밝게 웃었어요. 고맙구나.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빼내어 저 젊은이에게 주렴. 그것밖에 줄 게 없구나. 그 말을 들은 제비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왕자님의 눈을 빼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왕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사파이어를 빼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흐느끼면서 말이에요. 제비는 곧 젊은 작가의 방으로 날아가 사파이어를 탁자 위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우와, 이게 뭐야? 사파이어를 발견한 젊은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음 날,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에요. 저는 정말 떠나야겠어요. 그러자 왕자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광장에서 성냥을 팔던 소녀가 눈 위에 성냥을 쏟고 말았구나. 제비야, 내 나머지 눈을 빼어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제비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빼낸 사파이어를 성냥팔이 소녀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우와, 예쁜 돌이다. 사파이어를 받은 소녀가 환하게 웃자 제비의 마음도 다시 밝아졌지요. 왕자 곁에 돌아온 제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제까지 보고 들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제비야,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전해주렴. 제비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아름다운 집에서 부자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